유하 카타 드하 이라간 채팅 지워버리고 싶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 여러분들. 어서 들어오시오.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자, 것을 유튜브 테디스틱 구독하시고 깔끔하게 정글피들 룬특성 한번 보여드릴게. 어딨어 피버지 92포인트? 얘는 왜 이렇게 못 올라가지? 내가 얘 목표가 뭐였냐면 원래 100판 찍기 전에 마스터티어 가는 거였거든? 못 올라가겠네. 자 룬특성 요렇게 교미? 교미? 교미로 쳤대. 오케이 형 빠이 라바요. 감전이랑 비열한 한방 그리고 좀비와드 영리한 사냥꾼 들고 궁극의 모자랑 깨달음 들고 왔습니다.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. 가자. 얘 심고는 어디서 많이 봤는데? 저 어디서 봤더라? 심건우? 아이디 어디서 많이 본 아이디거든? 익숙한 아이디란 말이야. 낫 배드리쉬 미드 회복 탑 점화? 딱 피들이 활약하기 좋은 그림들이 많이 만들어지네요. 미드 벨코즈에다가 말씀하십시오. 야, 탑 방금 개 아니냐? 저 닉네임 굉장히 익숙한데? 그 다리우스 아니야 얘? 자 요거는 요렇게 와드만 살짝 박아주고 내꺼 먹어요. 설마 넘어오나? 어? 터졌죠? 아 이걸 전멸을 써 마라. 안 써도 되겠다. 우후! 짜식이 말이야. 어디서 콤방지게 피들한테 카운터 정글을 하려고 그래. 콤방진 짜식이 말이야. 아, 돈 땡큐. 땅땅땅. 씨발 미쳤다. 와, 이 얼마 만에 부자가 된 느낌이냐? 기모띠 하고만. 헤디야 미드피들은 이제 안하는거면 방금까지 했어요. 이 자식아 좀만 빨리 오지 그랬어. 정확하게 10분 전에 했었거든? 미드피들 낫배드입니다. 궁쿨타임이 줄었다는거는 어찌됐든 간에 미드피들한테도 이득인거야. 라인클리어가 좀 그지같아서 그렇지. 올 필요 없을 것 같은데. 좋아. 와드 한 번으로 완전 이득 보셨네. 그니까요 보통 피들 스틱 정글을 하면은 애들이 피들 처음에 약해잖아. 개똥챔 새끼 에이 이런 애들이 많단 말이야. 근데 문제는 뭐냐면 피들이 2대2는 강해. 2대2가 어디서 강하냐? 이 레드, 블루, 용 이런 데선 강하더는. 왜냐면 이게 다 날아가니까. 82딜이면은 지금 코르키 체력이 좀 높아서 그러는데 내 체력으로 얘기를 하면은 거의 3분의 1피잖아.
세 방 땅땅땅 튕기면은 그럼 죽어 그냥. 근데 그걸 모르고 들어오는 애들이 태반이란 말이야. 그래놓고 야 피들 왜 이렇게 사기냐 하고 자기 가면 또 뭐 개쓰레기가 되는 거지. 인정? 내가 하면 퐁탕취인데 남이 하면 쓰레기더라? 이해를 잘 못하겠는걸? 이거 먹으면 6렙 되니까 탑이든 미드든 한번 가면은 그냥 잡겠는데? 이건 잡았죠? 뭐야? 미안한데 내가 6레벨이야. 우후! 우리 탑은 5레벨인데 내가 6레벨이라고. 잠깐만 이거 나 조금만. 오케이. 너에게 선택권은 없어. 왜냐? 내가 너에게 어시스트를 줬기 때문에 너는 반항할 권리가 없다. 나한테 줘라. 나 블루 함 건웅? 굿. 4스택인가? 벌써 4스택이네? 이거 끝났다. 이걸 내가 게임을 터트린다라? 미드피딜이었으면 이거 개사기인데. 지금 그거 뭐지? 벨트 뽑아가지고 벨트 쿨타임 막 22초 이래가지고 라인 클리어 개사기 되고 딱 그 시점이거든? 원래대로라면은 미드피드릴 때 뭐 임마 너 나 이길 자신 있어? 다 먹었나? 얜 남겼는데 6레벨짜리니까 조금 이따 잡고 이보트 잡자. 아이 농성님 어서와요. 미드 감전은 안 되었는데 미드 감전 영상 다.. 미드 감전? 글쎄 제가 왜 미드 피드 할 때 미드 감전을 안 드냐면은 그것 때문이야. 처음에 점화를 들면은 나중에 점화가 크게 쓸모가 없을 때가 많단 말이지. 그때 이제 유치화로 바꾸든가 정화로 바꾸든가 해서 조금 더 돌리는 거를 해야 되는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미드 점화.. 미드 감전은. 그리고 이 두 개 찍은 이유는 이거 두 개 찍으면은 이거 이 쿨 돌 때 여기가 한 방에 다 정리가 돼서 정글링이 더 빨라집니다. 그 대신에 물론 갱킹은 조금 취약해지겠지? 질 것 같은데? 왜 지지? 이거 잽싸게 먹고 아 그래 이게 정글링이지. 뭐야 아니 이게 웬 떡이렘? 아니 이게 왜 여기서 나왔습니다. 매우 날렵한 갱이었지만 내가 더 날렵하다는 거! 가버려! 그렇지. CS 내꺼 개꿀? 귀여워. 와 씨 10분에 아이템 실화냐? 정글 피들은 누구한테 약하나요? 카직스. 잘 막았다. 뭐지? 카직스는 거의 웬만하면 못 이기고.
근데 카직스는 웬만한 정글 챔프들 다 어려워해서. 아! 어, 이거 바텀 가면 이득 좀 보겠는데? 어? 어서 와. 좋아. 맛이 있어. 여기 한번 살짝 체크해주고. 이제 얘 먹는 것도 빠르단 말이야. 그래, 이게 정글이지. 나머진 너 먹어? 안 먹어도 배부르다. 어? 이게 아닌데? 여기 공포 안 걸렸냐?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! 개꿀. 그래, 원래 게임이 이랬어야 되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게임이 좀 이상했어. 내가 이렇게 게임을 터트리는 이런 구도가 많이 나와야 되거든? 안 죽어? 자, 이거 정글링 위주로 쭉쭉 갑시다. 그냥 갱 위주 말고 나도 그냥 성장용으로 가자고. 얘 왜 없냐? 코봤네. 극성장형 빌드예요 이게. 이렇게 하면은 진짜 성장은 기가 막히게 잘해. 그 대신에 갱킹이 좀 취약해지겠지? 공포가 하나니까. 조냐를 먼저 사기엔 좀 아까운데? 차라리 요거를 하나 사고. 아니다, 쌍둥이 그림자 한번 써봐야겠다. 이거 왠지 좋을 것 같은데? 이래놓고 나중에 나 후회한다. 잘 봐라. 왜 존이 안 가고 요딴 개쓰레기 템 가가지고? 어? 왜 그랬냐고. 어? 아! 아, 근데 이거 때문에 괜찮겠다. 지금 오 40%거든? 나 주라. 아. 40%거든? 40%? 옵션이 구리다고? 아니야, 이거 생각보다 괜찮아. 왜냐면은 어시스트 먹을 때 요렇게 어시스트. 어, 빨리 죽여. 어, 이제 빨리 죽여. 레진저! 아, 테모지. 돌아가. 어? 그거 아닌 것 같은데? 그거 맞나? 어, 이거 맞는 것 같기도 하고. 마. 좋아. 여기 들어가 볼래? 우후! 우후! 야, 이거 아무나 몸대. 어, 얘 죽었다. 잘 가. 멍청하네. 난 너를 그렇게 키운 적이 없거늘. 이거 꿀타임 50초야. 개사기잖아. 꿀타임 50초짜리 아이템이 어딨어. 꿀 50초인데? 의외의 꿀템 발견? 지야. 뭔 막타충이에요? 막타도 잘 먹는 사람이 먹는 거야. 잠깐만,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? 좀 버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막타도 잘 먹는 사람이 먹는 거야. 이거 집 가면은 존이 얼마지? 2,300원? 이거 다 먹으면 2,300원 되겠네? 어이 어이! 15분이라고? 까비. 아, 술 한번 먹으려고 그랬는데.
듣게 됐어. 아 뭐야 아 아 성우 누나 뭐라고요? 아 그래요. 고맙습니다. 그래 나도 이제 슬슬 올라갈 때 됐지. 이 아이디도 빨리 올리자고. S 플러스 좋았어. 딜도 이 정도면은 거의 라이너 치고는 뭐 번돈 1등 당당하죠? 쌍둥이 그림자 한번 써봤는데 어때요? 얘 가고 나서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네. 자 룬등성은 이렇게 정글피들이기 때문에 감전, 비열한 안방, 좀비와드, 영리한 사냥꾼 들었고요. 궁쿨 조금 더 빨리 돌리기 위해서 궁모에다가 요즘 쿨감템이 별로 없잖아요. 그래서 깨달음까지 갔습니다. 녹화를 종료합니다.